안녕하세요.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펑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편이라는 구제불능, 수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분은 가정에도 충실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바람 안필것 같죠? 뭐, 비극은 이렇게 아내들의 착각과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대체 아내만 바라보던 그 남편이 어느 날부터 느닷없이 다른 여자에게 안달나게 되는지 그들을 위한 변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내분들의 착각 중에 제일 바보 같은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남편은 바람필 감이 안 된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우리 남편은 말주변이 없으니까 순진해서 키가 작아서 뚱뚱해서 뭐 겁이 많아서 아니 돈이 없으니까 종교적으로 믿음이 깊으니까 평생 살면서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유들과 바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바람필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말이죠. 심지어 아내와 지금 섹스리스로 지내고 있는 남편마저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필수 있거든요. 그게 다왜 그러냐? 수컷이거든요. 그게 수컷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바람필 것 같지도 않게 생긴 남편들이 바람피다 아내에게 들켜서 개박살 나는 경우 한두 번 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집 남편은 말주변도 없고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쑥맥이던 그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폈대 글쎄? 제잘제잘제잘제잘 아내들의 모임에서 화제가 된 다른 집 남편의 외도를 안주삼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러는 사이 여러분의 남편분도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남편들은 대체 왜 그러냐고요? 아내들이 바로 정말로 의아해하는 것은 바로 이걸 겁니다. 연애할 때는 죽자 살자 따라다니며 구애를 하고 자신을 평생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것 같던 그 남편이 첫애 낳고부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아이를 돌보느라 피곤해서 섹스를 안 해줬더니 저러나 싶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 똥마린 강아지처럼 다른 여자만 보면 사적을 못 쓰는 이유는 육아에 지친 아내가 섹스를 안 해줘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해서 신이 없고 윤리의식도 얄팍하고 문란, 저속, 음란, 인간 개쓰레기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럼 남편들은 대체 왜 바람을 피는 거냐고요? 그건 원래 그렇게 태어난 종자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수컷은 다 그런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유식하게 동물 행동학에서 보자면 세상의 모든 수컷들은 원래 가능한 한 많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려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라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여러 암컷들과 짝짓기를 많이 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후손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세상에 태어난 첫째 임무인 거죠, 뭐.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사람이라고 별수 없는 거죠.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도 있고 이성도 있는 고귀한 존재니까 동물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아내분들의 아우성이 들린 듯 합니다만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분 지은 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고 조물주 입장에서 보면 개나 소나 인간이나 다 똑같은 놈들인 거죠. 제가 바람피는 남편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또 제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저의 바람을 미리 쉴드 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썰을 풀고 있다구요? 아유, 아내분들 마음 가라앉히고 제 말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976년에 출판된 이후에 여전히 많이 읽히고 있는 책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씨를 많이 뿌리도록 하는 유전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옛날 선조부터 쭉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죠. 즉,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른 동물들과 틀리지 않게 결국 가능하면 자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많이 남겨놓는 걸 하겠습니다. 세상에 씨를 많이 뿌려놓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섹스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신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라는 것을 아내분들이 정말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 남자들의 애환도 모르면서 그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서 맨날 섹스만 생각하냐며 타박 좀 그만하시라고요. 저희 남자들도 섹스 말고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 자연의 섭리니까 이걸 무슨 수로 한낱 인간이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름이 싫다고 여름을 못 오게 할 순 없잖아요. 같은 이치인 거예요. 여자 생각하기 싫은데 여자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섭리니까. 조물주 탓해야지 뭐. 여자 말고 존 여자 말고 좀 다른 건설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지만 남자들에겐 섹스만큼 건설적인 주제가 없는 겁니다. 본능이니까. 우리의 역사적 책무이고 존재의 의미니까. 섹스야말로 건설적이며 의미 있는 일인 거죠. 한창 때인 20, 30대 남자의 85%가 52초마다 한 번씩 섹스를 생각한다고 하네요. 연구 결과가 그래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아니지 잠잘 때도 꿈에서 섹스하는 꿈을 꾸기도 하니까 하여간 24시간 전부를 섹스에 대한 생각만으로 지새는 겁니다. 우리의 임무를 잊지 않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이 주신 그 무거운 임무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꼭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섹스를 여기저기 다른 여자들과 하고픈 소명의식으로 가득 찼는데 그리고 아래에서는 화이팅! 한번 해보자! 하고 불뚝 솟아올라와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뜻대로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만 삼키고 있으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오래 지속되면 아랫배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내분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아, 갖고 싶은 옷, 구두, 백 이런 거 못 사면 고통스럽잖아요. 바로 저기 매장에 있는 거 뻔히 알고 가격도 알고 다 살 수 있, 뭐 다 아는데 살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욕 나오죠. 살기도 싫고. 그런 바로 고통인 겁니다. 그게 무슨 고통이야? 바로 저기 예쁜 여자애들이 막 걸어다니는데 팔등신 안 살면 되지. 아유, 아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 꼭 해야 되거든. 아이고 진짜. 바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하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 뭐가 고통스러워? 이 책무를 생각하니까 온통 그 하나님이 주신 아니 하늘 조물주가 주신 그 생각뿐이야 지금도. 아 진짜. 아, 화면 전환합니다. Is this how you repay me? 수컷은 질보다 양이거든요. 예쁜 여자 한 명 집에다 모시고 있는 것보다 여러 여자를, 여러 암컷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님 주신 밤에 씨를 뿌리니까. 일찍이 조용필, 우리의 위대한 가수 조용필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뭐지? 아유, 그 노래 제목이 뭐지? 허공, 허공도 아니고. 무슨 허공이야?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아무튼 그 노래가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암컷과 교미를 하라는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진 이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아내와의 약속도 지켜야 하는 그 사이에서 매일매일 괴로워하는 응?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이 슬픈 짐승이 바로 남편들인 겁니다. 하여간 이 영상을 통해서 세상의 반이 여잔데 그 많은 여자들을 볼 때마다 허물을 켤 수밖에 없는 수컷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아내를 생각해서 참다 어쩌다 그 본능 앞에서 와르르 하고 허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나는 거죠.
남편분이 집 밖으로 돌아치면 내가 매력이 없어졌나? 내가 실증이 났나? 자신 탓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아 저 새끼 동물이지? 또 발작났네 씨발. 아유 저거 저 미친 새끼 피어. 아유 저 미친 새끼 에이 더러운 새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쉽게 넘기세요. 발정 가라앉으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멀쩡하게. 그리고 바람 폈다고 개잡듯이 잡지 마시고 어렵게 한 건데 한번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남편들도 항상 좋아서 날뛰는 건 아니거든요. 교미상대 차질이야 동의받기도 수월치 않고 그게 쉽지 않아요. 말만큼 힘들어요. 그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남자들이 부러워하잖아. 그 왜 부러워하겠어요? 능력 있는 놈이거든. 아내분들이 남편을 아니 수컷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다음 시간엔 왜 여자들이 그렇게 난놈만 고르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암컷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똑같죠.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